오늘은 당뇨와 성인병 질환에 검증된 청미레덩굴 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미레덩굴은 전국 산야에 널리 분포하고 명감나무 또는 망개나무라고 불립니다. 어린 잎은 나물미 식용으로 이용되며 노잎은 떡을 질 때 포장해서 만드는 망개떡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뿌리인 근경을 토복령이라 지칭하고 뿌리와 잎을 따로 분리해서 약재로 쓰지만 오늘은 잎의 생리활성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미레덩굴의 잎에서 토코페롤 수준의 높은 항산화활성을 지니는 캠페롤 성분이 분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시서스에 함유된 스틸베네스 및 유기산이 대표적입니다. 실험에서 청미레덩굴 잎을 분리하여 추출한 성분에는 4가지 균주에 대해서 항균활성과 염증 제거 및 산화 스트레스 억제 작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와 면역계통인자의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성인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청미레덩굴 잎의 항산화활성 및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에는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다양한 합성 항산화제들은 독성과 유해성 면에서 부작용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연물이나 약용식물로부터 새로운 항산화제를 개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청미레덩굴 잎에서 이를 규명하였습니다. 인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활성산소라는 유독작용을 하는 물질로 전환되어 생체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DNA, 효소 및 T세포와 같은 면역계통의 인자를 손상시켜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노화 및 순환기장애, 류머티스성 관절염, 심장병, 파킨스병, 간장질환, 당뇨암 등과 같은 성인병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 나온 상업용 식품 및 의약품 등은 변이원성과 독성의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어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안책이 청미레덩굴 잎을 예로 들었으며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종을 조절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청미레덩굴 잎은 천연 항산화제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항균활성과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현재 항산화제 천연물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지 특허 내용에는 청미레덩굴 잎 추출물이 당뇨 글루코시다아제 활성제의 효과 및 염증인자 발현제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당뇨 건강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에는 청미레덩굴 잎 추출물이 포도당 흡수 기전 및 포도당 대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서 다양한 세포내 기전을 통해 간과 췌장의 활성을 촉진하고 포도당을 인산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산화된 포도당은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간에서 글리코겐 또는 지방으로 합성되어 저장되거나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어 소진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미레덩굴 잎 추출물은 혈당의 개선과 당뇨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비의존적인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밖에 명지대와 강원대학교 당뇨 실험에서도 포도당의 흡수를 돕고 대사작용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당뇨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활용이 가능한 잠재적 후보 소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민간 치료 사례로는 자기 전에 청미레덩굴 잎차를 한 잔씩 마시고 아침에 소변을 보면 거품뇨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나 당뇨가 의심이 될 때 차로 꾸준히 드셔도 이를 예방 및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청미레덩굴 잎은 봄부터 여름까지 수시로 채취하시면 되고 참고로 어린 잎에서 항산화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잎차를 만들 때는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늘에서 며칠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독특한 향과 신맛이 싫으신 분은 찜솥에 한 번 더 꺼 이용하거나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이처럼 만들어 사용해도 먹기에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살짝 볶게 되면 잎차 특유의 쓴내와 떫은 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도 빠르게 잘 우러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볶으면 새까맣게 다 타버리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고 그늘에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두세 장 정도 찻잔에 넣어서 5분 정도 우린 후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차 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입니다.
그 밖에 잎을 발효시켜 먹거나 건조시켜 산재 및 환재로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청미래덩굴 잎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알러지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메타포르민과 테넬리아 등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은 부작용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